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기관 등에 알렸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언어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피해 신고 후 조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부모들도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몰라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사와 학부모가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